네, 다섯 명의 전문가 가운데 네 명이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상승장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청환 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KC 관심 갖고 있습니다. ISIC의 안지영 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고 있고요. 팬오션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역시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은행 업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아이센스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 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역시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우수 AMS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청환 부장, ISIC의 안지영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연결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청환 부장님, 오늘 뉴욕 증시 하락세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오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어제 미국장이 뭐 거의 빠져나갈 군대가 없을 정도로 뭐 전 섹터가 다 많이 하락을 했고, 인플레이션을 인해서 소비자들의 패턴이 변한다는 이슈, 특히 이제 타겟이 이제 실망스러운 실적으로 인해서 급락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을 인해서 소비자들이 좀 더 싼 제품을 찾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뭐 판매 단가도 떨어진다는 그런 가이던스가 나왔고요. 그 월마트에서 이제 그 필수 소비재 쪽에서 쇼크가 이제 연이어 이어지다 보니까 그 전날에 이제 4월 그 소매 판매 지표의 호조로 인해서 또 안도의 반등이 나왔는데 그게 좀 무색하게 됐을 것이고요. 옵션 만기를 두고 거래량은 사실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락을 하면서도 거래량이 뭐 꽂으면서 그렇게 빠지는 건 아닌데, 옵션 만기에 따른 그 만기를 앞두고 나서의 변동성이 같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어제 우리 장에서 약간의 변화의 조짐은 지난 이제 코스피가 이제 3월 24일 이후로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최대 순매수를 코스피 쪽에서 기록을 했거든요. 2,900억 정도 했는데 외국인이 1,000억 이상 매수를 그 코스피 쪽에서 순매수를 한 것도 월 3일 이후로 처음입니다. 어쨌든 지수가 오늘 2,600을 깨고 2,550선에 다시 이전 저점 테스트를 뭐 할 가능성이 높지만은 여전히 이제 지수는 하방을 받쳐주면서 빠른 순환매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의 그 추세적인 매수세 이유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그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환율이 안정되어 있는데 유럽 쪽에서 그 금리 인상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그 유로 달러와의 강세의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유로와 약세도 있었는데 유로 쪽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달러 약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래도 코스피 쪽에서의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에서 자동차 부양책을 6월 초에 발표할 전망이라서 어제 이제 자동차 관련 종목 중쪽 올라온 것들은 우리가 이제 중국 쪽 추가적인 부양책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또 위안화 강세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어제 이제 장중에 1,270원까지 그 이하까지 밑에까지 떨어진 그 환율이 떨어졌었는데요. 오늘은 좀 다시 환율은 반등하는 추세지만은 그리고 환율은 계속 지켜보고요. 일단 중국에 대한 봉쇄 완화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 미국 실무 경제 지표 자체는 괜찮다는 건데 다만 이제 그 투자 심리는 지금 어제 미국자 하락으로 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오늘 이제 개파락이 좀 크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그 12개월 펀행 포워드 PR이 10배 이하로 떨어진 구간에서는 여기서는 좀 버텨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JP보건에서 중국 테크 기업 투자 불가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중에 상향했듯이 주식 신탁계 좀 저가 매수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버티면서 오늘은 이제 빠진다고 해서 주식 던질 아직은 뭐 그 주식 시장을 탈출해다 이런 시점이 아니다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오랜만에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환율과 중국 관련 이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영 팀장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어제 보시면 이제 우리 시장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의 소폭 좀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치긴 했는데 그 2주 만에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수를 재개하면서 6만 7천 원 선을 회복을 했고 주당 7만 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대장주이기 때문에 외국계 펀드 같은 주요 패시브 자금과 연관성이 높죠. 그간에도 외국인 수급에 큰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수급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외국인들의 투심 회복보다는 특정 증권사 창구에서 이뤄진 순매수세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전날 골드만삭스, 시티증권, HSBC증권,
CS증권 등의 외국계 증권사 창구에서 삼성전자 순매수가 있었고 맥쿼리, UBS, 메릴린치 등에서는 순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보시면 CS증권이 거의 대부분을 매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투심이 완전하게 회복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고요. 삼성전자의 주가 부진 요인은 중국 봉쇄라든지 인플레이션, 러시아 사태 등의 매크로 이슈에 따른 하반기 반도체 수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확실한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하반기 반도체 수요 개선에 가시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 둔화가 심화라는 공포가 어떤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정말로 수치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주가 하락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기산업지수가 지난달보다 소폭 둔화한 모습인데요. 유럽이 주로 하락했고 미국은 소폭 개선됐죠. 중국은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월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확장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암시로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의 주가 하락은 펀더멘탈보다 투자 심리 악화 이슈가 더 크기 때문에 하반기에 경기 둔화가 크지 않다면 주가가 조만간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인상 등이나 어떤 경기를 끌어내릴 요인이 많긴 한데 대부분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고 시장은 지금까지 언제나 한쪽에 머물지 않고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보다는 좀 여유로운 마음 가지시면서 지금의 이 상황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안지영 팀장께서도 수급 문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좀 알아볼까요? 이창환 부장님. 네, 오늘 좀 KC 말씀드리겠고요. 시장이 좀 어려울수록 그 자산 가치 대비해서 좀 밸류에이션 저렴한 종목들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동사가 시가총액이 한 3,1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어제 이제 그 사업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동사의 자산 가치가 1조 2천억 정도로 나옵니다. 동사가 이제 올해 그 1분기 영업이익이 연결로 243억 그 198% 성장이 나왔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도 195억이고 별도 기준으로도 영업이 92억에 순이익 127억 나왔는데 이 KC 같은 경우가 이제 KC를 비롯해서 KC텍, KC ENC, 이노베이션, 인더스트리얼 등 이렇게 그 KC를 바탕으로 해서 특수가스라든가 특수가스 관련 장비에 대해서 지금 수직 계열을 완성했거든요. 상호 간에 이제 시너지가 기대되는데, 본업 가치만 이제 실적 기준으로 연간으로 환산해보면 4천억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종속기업 5개의 가치, 그 장부 가치랑 그 실적을 해서 한 2,600억에 KC텍이 장부 가치가 1,500억 정도 되고, 투자 회사들의 장부 가치만 2,200억 규모고요. 현재 보유 현금만, 순수 현금만 1,80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니까 1조 2천억 정도 나오는데 여튼 주목해볼 만한 거는 2020년 올해 1월 달에 KC 투자 파트너스라고 해서 그 인베스트먼트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이 회사가 본격적으로 보유한 현금과 이 회사를 통해서 M&A를 적극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TCK 지분을 일부 3% 줄이면서 440억 정도 현금을 또 확보했거든요. 그러면 실제 현금은 2,200억가량 있는 건데 아마 코스닥 상장사 반도체 기업을 인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이것만 따지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1조 2천억의 지분 가치 지주사라는 걸 감안해서 30% 할인을 해도 시가총액은 적정 시가총액은 8,500억이 나옵니다. 현재 3천억이라고 봤을 때는 뭐 굉장히 업사이드 크다고 보고 있고요. 8,500억 기준으로 적정 주가는 6만 2천 정도 나오는데 오늘 전일 이제 2만 3천 정도 끝났고 오늘 아마 시가가 한 2만 2천 원대 형성될 거니까 저는 부담 없이 뭐 캐시는 중장기로 보면서 뭐하고 됐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총 대비 4배의 자산과 사업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KC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안정 팀장님. 네, 최근에 보시면 이제 국내 증시의 큰 손인 연기금이 이달 들어서 이제 해운주를 집중적으로 사모으고 있는 모습인데요. 연기금이 지난 2일부터 이제껏 패노션 300원어치 순매수를 했는데 패시브 자금 영향이 큰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금액이죠. 해운주가 흐름이 좋은 이유는 일단 탄탄한 실적입니다. 올해 1분기에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해상운임이 올해 최고 수준으로 오른 데다가 동사가 시황이 별로였던 1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하면서 해운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 4,409억 원, 영업이익 1,691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11%와 245% 증가했죠. 깜짝 실적 같은 경우에는 건화물 부분에서의 탁월한 리스크 관리, 그리고 컨테이너와 탱커의 시황 호조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환율 상승, 이런 부분들 때문인데요. 올해 운송업종은 물류 대란과 리오프닝 수익이 겹칠 전망인데, 동사는 벌크성 운임을 나타내는 BDI, 즉 발틱 운임 지수 시황 우려를 잠재웠다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평균 BDI는 17%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
중소형선 위주의 고수익 용선 확보와 전략적 화물 유치를 통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상황입니다.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안정적 이익 기조로 현금이 쌓여가는 어떤 선순환 구조가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 구간인데요. 올해 동사의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을 예상해보면 각 5조 원 이상 그리고 6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최근에 보시면 중국 봉쇄 해제가 거론되는 것도 호재로 작용될 텐데요. 철광석 수요가 반등하면서 벌크선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건화물선 운임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연말로 가면서 이익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기대해볼 수가 있는 자리인데 현재 이제 자리로만 보시면 조금 높은 모습으로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일단 동사의 안정적인 이익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8,900원 제시해드려보겠습니다. 네,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해운주 펜오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달 들어서 연기금이 집중 매수를 하고 있다. 네,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